한 주간의 북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TV 가이드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어떤 북한 뉴스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북한이 지난달 30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입니다. 2022년 한 달 사이 벌써 7번째 미사일 발사였는데요. 이번 IRBM 발사는 북한이 2018년 4월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래 최대 무력 도발이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요 무기 체계를 생산하고 있는 군수공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은 2019년 자강도 일대 군수공장 시찰 이후 2년 8개월 만이었는데요. 이번 시찰에는 김여정 당 부부장도 참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번 군수공장 시찰을 통해 국방공업의 현대성을 상징하는 본보기 공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북 제재를 한 가운데 북한은 계속해서 국방력 강화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오는 6일 최고인민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살펴보면 시군 건설 시멘트 보장법, 국기법, 무역법 등과 관련해 자립적 발전과 통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 계속된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만큼 6일 진행될 최고인민회의 전체 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와 북한의 대외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의 전원회의 관련 보도를 끝으로 이번 주 TV 가이드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9차 전원회의가 28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군 건설 시멘트 보장법의 채택과 국기법, 무역법의 수정 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보선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